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모트입니다. 요즘 이제 12단 이글 세트나 아니면 시마노에서도 이제 12단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12단이 나왔다고 해서 또 무조건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료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스램의 이글 제품을 쓰시려면은 그 바디, 스프라켓이 이제 꽂히는 부품을 바디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시마노 바디예요. 일반적으로 시마노 바디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스램 바디라고 하는데 XD 바디라고 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은 10T를 끼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시마노 바디에는 구조상 10T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휠 때마다 쉽게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거 자체가 10만원이 일단 넘어요. 근데 이번에 마침 시마노 바디에 쓸 수 있게 스램에서 제품이 출시됐어요. NX라는 모델명을 갖고 시마노 바디에 바로 쓸 수 있는데, 11T에서 50T까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또 다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실험 정신이 투철해서 지금서부터 두 가지 크랭크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자전거입니다. 제 자전거인데 앞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30단 크랭크에 1, 2단을 쓰고 3단은 배시링을 활용해서 이제 쓰고 있었고요. 자, 이제 뒤에는 그냥 11단 썬레이스 일반형을 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출시된 NX 뒷디레일러 12단용인데 11단에 끼웠습니다. NX 12단의 스프라켓 무게는 615g, 그리고 썬레이스 일반형 11에 50T 무게는 569g, 그리고 고급형일 경우 495g이라고 세 가지 모두 홈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홈페이지에 이제 표기된 그대로 알려드렸고요. 자,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지금 1단에서는 아주 변속이 좋아요. 변속 한번 부탁드려요. 각 단수별로 변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달아갖고 아침에 이제 퇴근하고 아침에도 타고 왔는데 시마노 썼을 때보다는 뭔가 좀 아주 짱짱한 느낌이 나고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2단을 그냥 쓰려고 했는데 이 뒷디레일러의 그 텐션 구조상, 텐션은 원래 얘는 싱글 크랭크에 쓸 수 있게 나온 거라서 한 가지 텐션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단을 그냥 써보는데, 자, 한번 변속 한번 해줘 보세요. 이렇게 팍팍 내렸을 땐 내려가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땐 잘 올라가요. 2단이. 천천히 올려보세요. 올리면은 잘 올라가요. 제가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다만 뭐 2단이니까 이거 이상은 올리지 않길 권장하고요. 여기서 내려갈 때가 좀 버벅거리죠. 왜냐면 뒷디레일러가 2단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텐션 자체가 싱글 크랭크에 딱 하나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벅거립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는 이제 감내하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마노 크랭크를 개조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구형 시마노 크랭크를 싱글 크랭크로 개조하여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형 XT 크랭크를 이렇게 개조했어요. 26T 놓고 이제 배시륨을 이제 끼고 해서 산에서 타기 좋게 이렇게 이제 개조를 했고요. 달아보겠습니다. 이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고 미세 조정까지 다 했어요. 변속은 일단 작업대에서는 변속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네, 좋아요.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하는 건데, 시마노 11단 시프트와 앞에 그냥 시마노 싱글 체인링 개조한 걸 끼고, 그리고 뒷 드레일러는 NX 12단용 뒷 드레일러 쓰고,
다시 스프라켓은 11단 11에 50T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안 바꿔도 우선 뒷드렐러하고 썬레이스 스프라켓만 바꿔도 우선 세팅만 잘 되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 한 거고요. 제 거는 잘 돼요.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 왜 네가 잘 된다고 해서 사지 않았느냐. 제가 모든 자전거에 호환이 잘 되는지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정신 투철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제 부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껴보고 저것도 껴보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제 주행 테스트까지 해보겠습니다. 주행 테스트! 따라내는 제가 뺑이를 치는 거죠. 자. 어, 빨리 달려도 제가 뛰어 따라갑니다. 야,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뒤에 이제 뒤에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야, 물이 없어요. 막 근속을 가면서 하고 물이 없어요. 자, 쉽고 빠르게 장착했고요. 주행 테스트까지 아직 아무 이상 없이 잘했어요. 제가 이제 내일 토요일, 일요일 아차산과 우면산을 타는데 거기 타보고 이대로 지금 아직은 얘하고 저쪽 왼쪽 시프트는 놔두겠습니다. 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까봐 이건 일단 놔두고 타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산산산 MTV 동영상을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은 이제 결과를 제가 틈틈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이 글을 쓰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런데 마침 시마노 바디에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NX 제품이 나왔어요. 스램에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것도 돈이 많이 든다. 11단에 한번 써보자 해서 제가 지금 한 거고요. 실험을. 현재까지는 아주 좋아요. 추후 또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XT나 XTR 뒷드레일러로 11에 50T 썬레이스를 쓰신 분도 계셔요. 근데 약간 고질적인 게 뒤로 돌렸을 때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돌렸을 때 이제 단이 떨어지는 증상인데 지금 이거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요. 이것도 또 모든 자전거가 이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자전거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결론은 스램에서 시마노 바디에 쓸 수 있는 12단 부품이 나왔어요. NX예요. 그 이름은. 그런데 그냥 뒷드레일러만 쓰고 11단에 장착을 해서 잘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레이스 고급형, 일반형 두 가지가 있고요. 아까 무게 다 말씀드렸고요. 바이크 모터에서 현재 다 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바이크 모터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마노 12단 뒷드레일러가 이제 바로 저희 손에 오는 대로 또 똑같이 이렇게 실험을 할 거예요. 12단 뒷드레일러도 11단에 호환이 되나? 얼마나 유용한 정보입니까? 이거 꼭 사서 달아보지 않기 전에 모르는 거지만 저희가 미리 성공으로 때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크 모터입니다.